한상래 서거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거경입니다. 이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그 검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 채택을 통해서 공교육에서 시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검정의 그 주기는 보통 4년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는 2015년에 문부과 학성에서 검정을 통과한 8종이 현행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2015년에 검정이 통과되고 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발표 과정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흔히 말하는 임나 일본부라고 칭해지는 가야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 하나랑 그 다음 외왕, 외우왕, 견수사, 수나라의 그 사신단을 파견하는 견수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한반도 계통의 사람들을 도래인 또는 귀화인 또는 도외인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 이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를 전파한 존재로 기록되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현재 한반도에 대한 인식에도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 이들이 가지고 간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이번 기술 분석에서는 한반도 관계 기술 분석에서는 제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2종 교과서는 중에서 하나인 교육출판 같은 경우는 동경서적 다음에 보통은 2위 자리를 고수할 만큼 많은 그 판매율을 자랑하는 출판사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육봉사를 선택을 했는데 육봉사 또한 가장 일본의 우위 교과서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채택률을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봉사와 교육출판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들의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먼저 문화 전달자에 대한 표기부터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교육출판과 육봉사에 기재된 문화 전달자에 관한 표기를 살펴보면 교육출판에서는 이전 단계에서는과 지금 단계에서 모두 도래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육봉사에서는 이전 단계와 지금 모두 귀화인, 괄호 열고 도래인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용어, 귀화인이든 도래인이든 이 용어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계통이라고도 칭해지는 이주민 전체에 대한 연구는 세키 아키라라고 하는 관황이라고는 우리 한자로는 쓰는 이 사람에 의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고사기, 일본서기, 속일본기 있는 도래기사를 전부 분석을 해서 해외에서 이주해서 일본 열도에 정착한 사람을 귀화한 사람이라고 칭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 56년 이후 단계 50년대, 60년대 주로 귀화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에다 마사키라는 선생이 그 바로 한 60년대 중반, 60년 후반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귀화인이라는 용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귀화는 일본서기 기재된 용어일 뿐이고 고사기나 풍토기 등에는 도래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귀화라고 하는 건 귀화할 대상인 어떤 그 국가가 성립되어 있고 거기에 호적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화를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서기조차도 강제적인 이주가 있다. 그러면 이건 귀화라고 할 수 없다. 도래인이라고 하는 걸 써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 역사학계든 학계에서든 어디서든 도래보다는 귀화를 많이 쓰고 있을 당시에 선발적인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1969년에 간행이 시작된 개간 잡지인 일본 내 조선문화라고 그래서 조선문화사에서 나온 게 지금은 끊어졌습니다만은 이 창간호를 만들 때 좌담회에서 제1사학자 김달수 씨가 대화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도래인이나 하고 그게 확립되고 나서 아스카 시대나 나라 시대로 갔을 때는 이미 정치 주체가 있으니까 귀화인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도래인이란 말을 한번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에다 마사키가 말한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에다 선생이 한 말이 과연 다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인지 하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고대 일본의 국가 또는 왕권의 성립에 의해서 봐야 한다는 건 그들의 입장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귀하라고 하는 논리는 아니다. 귀환이라고 부르는 건 좀 다시 보자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학계의 연구의 기초에서 실질적으로 70년대 후반이 되면 귀하인이란 말보다는 도래인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서 1990년대가 되면 교과서에도 실질적으로 도래인이라는 말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과서 파동이 이게 나면서 2000년대 오면서 귀하인이라는 게 다시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 육봉사 그리고 자유사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기가 현 역사학계 연구하고는 좀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정도 들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사전류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1990년대에 나온 일본사 대사전이라고 해서 일본사 관련 모든 것들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이 대사전에 도레인도 있고 귀하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레인 항목은 서술하신 분이 스즈키 야스타미십니다. 이 지필에서 도레인은 그 이주 시기를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그 야요이 문화라든가 변홍사라든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시기가 여기에 속하고요. 둘째는 4세기 말 5세기 초 그 광개토대왕 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셋째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그리고 넷째는 7세기 후반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시기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가져온 문화나 무기나 금속기나 토기 제작이나 변홍사나 모든 정치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미쳤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전파 관련 기술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주 이유를 뭐로 썼냐고 했을 때 교육 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주 이유는 특별히 안 써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봉사에서는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자 전란이 계속된 조선반도에서 또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계속된 시기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여러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고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주체와 전파된 문화가 그럼 어떤 성격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교육 출판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도래인이 대륙에 뛰어난 기술을 전파했다 라고 2011년 단계에서 서술을 했다가 2015년 검정 단계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이주한 도래인이 새로운 기술을 전파했다고 해서 대륙이란 글자는 빼버렸습니다. 육봉사에서는 여전히 조선반도와 중국에서 이주한 귀화인이 대륙의 문화를 전파했다고 해서 이 두 교과서만 봐도 지금 묘한 애매한 정도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전파된 문화 요소를 살펴보면 교육 출판과는 이전과 지금이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한자의 전파에 관해서는 한반도에서 된 것에 대해서는 기술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도레인이 한자를 사용해서 행정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정도로만 기술을 해서 살짝 틀고 있습니다. 그와 더 그렇지만 유교와 불교는 백제 쪽에 전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육봉사는 불교만 6세기 중엽에 백제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일본 서기에 확연히 6세기 중반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거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건 육봉사지만 전파된 문화 요소는 모두 대륙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와의 관계를 비켜나가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도레인 귀하인 문화 전파에 관한 서술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상한은 철기, 금속교의 전례, 또 하한은 불교 전례까지입니다. 흔히 말해서 4세기, 6세기 단계 대화 왕권이 어떻게 성립해 가는가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지 이전에 변홍사가 어찌 되었는지 또는 7세기 후반 이후에 한반도나 한반도의 전쟁 이후에 신라와 통합 이후에
대량의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이 간 것에 대한 것은 도랭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2장부터는 이주민이 문화 전파를 했다면 어떤 문화를 전파했고 그 문화 전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자기 기술이 전파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출판은 도자기 기술을 전한 사람들의 출신지를 이전에는 중국과 조선 남부, 조선반도 남부인이 전란을 피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판에서는 조선반도 등에서 온 사람들이 그 새로운 토지를 찾았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희석을 시켰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 가보다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번 판이 한반도인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지만 그러니까 수도전, 다시 말해서 벼농사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모두 대륙문화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주체만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육궁사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적과 그의 수반된 문화 전달자인 인간의 이주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만 전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간의 이주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건너간 결과물인 것을 거의 희석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보통은 알아듣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기술 이외에도 여타 부수된 많은 문물의 전례가 동반이 되는데요. 교육출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와 금속기에서 토기와 농구 등의 대륙문화라고 바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육궁사는 모든 것이 대륙에서 전래됐다고 묘사된 정도가 있고요. 더구나 이 육궁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이전 단계인 조몬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 대륙 문화를 융합해서 만든 게 야요이 문화다. 그게 자기 일본 고유의 문화를 창조시킨 거라는 점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도작 전래 루트에 관해서도 교육출판과 육궁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육궁사 같은 경우는 교육출판의 기본 연구 선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육궁사는 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복수 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수 루트를 제시하고 도적의 전래 루트 설명에서 특히 그 그림을 보시면 한반도, 강남, 남방 등의 다양한 전파의 경로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정확하게 진짜 건지도 헷갈릴 만큼 다양한 걸 표시해 놨는데 그럼 양국학계의 도자기 전파에 관한 연구는 어떠한가? 이것과 일치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90년대 이전에는 한반도설, 강남설, 또 남방설들이 모두 다 존재해서 동아시아 전체가 규모로 일본 문화의 그 다양성을 부각을 시키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근래에는 한일 고고학계에서 모두 한반도 남부 전래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몇 품종으로 보든, 사람들의 묘자리 형태로 보든,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를 거기에 집어넣어놨는데요. 이 같은 미생문화의 형성의 계통을 보여주는 물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미생문화의 전래, 그러니까 야요이 문화의 전래는 한반도에서 직접 전래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적 이꼴 대륙문화라고 하는 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한반도에서 이주한 인간 집단 즉 도레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로 기술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전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고 이런 불교를 전례한 그 주체는 누구이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육출판과 육궁사는 모두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육출판의 경우에는 백제에서 외국에 불교를 전한 이유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궁사는 6세기 전반에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한 백제 왕으로부터 불상과 경전이 헌상되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 전례의 그 기사입니다. 일본서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본서기의 이 기술을 그대로 반영해서 외국이 한반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교를 전했다고 하는 그 전제 위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큰 내용입니다. 기존 문화의 담당자에 관한 서술을 살펴봅시다.
아, 교육 출판은 주로 조선반도에서 온 도레인의 자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재한 반면에 불교 문화 자체가 모두 종합 예술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요. 여기에 비해서 육봉사는 불교를 신앙하고 전파려 한 성덕태자와 소아시가 중심이 된 문화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더구나 육봉사는 성덕태자가 활약한 시기가 비조시대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아, 비조시대는 비조시대인데 예, 비조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권의 소재지가 일본 정권의 그 소재지가 비조에 있는 시기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덕태자 활동기만 비조시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내용은 빼야 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지요. 다음은 비조 문화의 성격에 관한 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출판은 주로 한반도에서 온 도레인의 자손이 만든 것이지만 남북조 시대의 중국과 인도, 서아시아의 문화 영향도 보인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표기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육봉사는 중국과 조선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의 미의식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말도 실질적으로 큰 어폐는 없습니다만은 중국과 조선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다 할 때 이꼴 고유의 문화, 비조 문화란 것은 백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제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서 육봉사는 더더욱 그 상당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조선반도를 거쳐서 6세기 전반에 전해졌다. 다시 말해서 가교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파 매체였다는 거지 백제에서 전해준 백제의 불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자, 그래서 불교 전래도를 보면 중국의 불교 문화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를 보는 학생들은 중국 불교를 그대로 일본에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의 불교는 4세기 후반 동진에서 전파된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6세기 중반에 외국에 전파되기까지 한 2세기 가까이 백제화된 불교가 전해진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육봉사는 비조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를 설명하면서도 불사의 건축, 불상의 제자, 옥총주자 등 모든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레인과의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계 절대 다수의 민족이나 국가에는 분명히 자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흡수해서 어떤 형태로든 걸러내서 요가기를 통해서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하면 한반도도 그래야 할 것인데 일본 자문화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문화재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기로 한 것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그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한일의 교섭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한일의 교섭이 상당히 이루어질 때 나타난 문화의 형태를 백봉문화라고 보는데 이 백봉문화에 관해서는 양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살펴본 내용에서는 7세기 후반 주변국의 상황 관계를 묘사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교육 출판은 이전과 지금 교과서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해에 관한 내용은 살짝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흥기한 지역을 이전 시기는 고구려가 있던 지역이라고 기술을 했는데 이번 교과서에는 중국의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 이라고 기술을 해서 발해와 연관성을 커팅시키고 중국 문화와 연관성으로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이건 발해를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중국적인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육봉사는 신라와 발해와의 교섭 같은 것은 그 이전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15년 이후에 나온 교과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 출판이든 육봉사든 신라나 발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체 타이틀은 견당사입니다. 당과의 관계가 이때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했느냐, 어떤 문제냐,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주로 처리되어 있거나 큰 그림 속에서 당이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내용 정도로 역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그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는 일본은 당과의 관계보다는 신라와의 관계가 훨씬 밀접하였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발해와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당만이 아니라 신라나 발해 이야기도 이제 서술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이 7세기 후반과 8세기 초는 663년에 백강, 백총강 싸움이라 그래서 백제를 도와서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다가 실패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와 당, 일본 이 세 나라가 굉장히 모호한 관계를 이어가는 시기였고 663년 이후 그리고 막 천인조 막판이 되는 668년 정도가 되면 신라가 당과의 그 대립관계를 그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손을 내밀게 되고 일본 또한 당과의 관계를 신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손을 서로 잡게 되지요. 그 다음 백봉문화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출판에서는 백봉문화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비조문화에서 아스카에서 대화 개신 그리고 국을 만드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을 만드는 천지 천무조를 설립 설명한 다음 유령국가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없는 반면에 그 육봉사에서는 백봉문화를 그 비조문화에 이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럼 차이는 어떤 영구사적 배경이 있는가 했을 때 그 백봉 시대 또는 백봉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기 세키노 다타시라 그래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격의 이런 그 선생이 그 불교를 받은 전례 받은 이후부터 평안 천도 이전까지 시기를 비조 문화가 꼽히는 초고조와 영락 시대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 이 영락 시기를 앞 시기는 백봉, 뒤 시기는 천평 문화로 나눠 버립니다. 나눠서 백봉이라고 하는 거 굳이 남은 이유는 천평기는 완전 당문화라면 당문화로 가지 못한 약간 이전 문화와 걸쳐있는 시기라고 해서 이 시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봉이라고 하는 게 시대라는 용어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문화 용어로도 일본 내에서 많은 그 토론이 있었고요. 백봉은 백치라고 하는 효덕기에 있던 그 연호를 따서 한 건데 그럼 연호 하나를 가지고 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것만으로 문화 이름을 잡기에는 시기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논자들과 아니다 이 백봉식이란 걸 하나 잡아줘야 한다 바로 당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당으로 가더라도 어떤 문화인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논자들이 굉장히 팽팽히 대립을 해서 이 백봉을 인정하는 설과 인정하지 않는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다 일본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모두 이건 다 중국적인 색깔이 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견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봉사는 백봉문화 항목에서 회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불교 그거 하나를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백봉 시대는 신라의 학문승의 시대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신라에서 당에서 오는 애들을 신라에서 다시 일본으로 바래다 주는 형태 아니면 완전히 신라에 와서 유학하는 형태 이런 사람들이 거의 20여 명이나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신라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간 애들이 일본 불교계를 잡고 장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백봉 문화를 신라와의 관계와 관련 없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연구사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단계로 들어가는 천평문화입니다. 이 천평문화는 성무천왕, 쇼무천왕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대불, 동대사, 정창원 이것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자, 천평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역시 당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출판은 어떻게 보면 같이 중립적으로 썼다고 할 수도 있겠죠. 천평문화가 당문화의 전파로 이루어진 기존문화라는 점을 대표적인 성격으로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평문화의 대표적인 사료로 동대사를 들고 국가 불교의 발전이 있었다. 정창원에 수납된 물건들은 뭐 신라의 것, 인도의 것, 서아시아의 것들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까지 부가적으로 서술을 했다면 육봉사는 국제성을 띈 거다. 그러나 그 국제적인 부분에 신라는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그 서아시아, 실크로드, 중국 이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건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 매는 신라 이름이 있는 것 또는 매 신라 물회라고 하는 신라 물품을 살 때 하는 그 문건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나라 시대 문화의 특징 그 나라 시대 전반기 문화입니다만은 이 특징을 중국적인 것 서양 문화와의 관계만으로 서술한다면 이건 너무
편중된 선수이다. 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편중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은 교육 출판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행기를 불교 전파의 대명사로서 기술을 하고 있고, 육군사는 본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기법의 불상 제작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이 어디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아, 그게 하게 되면 도량 관련 서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지금 빠져있다고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도 동대사 대굴의 건립에 공이 많았던 행기, 양변, 국공마력, 뭐 이 백제왕 경보 등 전부 이 일련의 사람들이 다 도래의 계통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세기 후반에 백제 멸망 이후에 전반적으로 간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래인 기술을 하지 않고 그 동대사 대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명상으로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전면적으로 있던 내용들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단히 맺음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기술된 고대사 관련 기술의 기본 골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중심을 두고 중국의 책봉 체제 구조 속에서 한반도 제국과 외국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체제 속에서 외국이 이 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와 신라 등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대 사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정치사 인식들이 문화 전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살펴본 것에서도 나타나듯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한반도에서 인간의 이주와 이를 통한 문화 전파를 중국 문화의 전달이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하나랑 다른 하나는 그 대화 왕권이 그 성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3세제 6세기만 도래인 문화를 설명하고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이주하거나 그 이후에 이주한 그 사람들 집단에 대한 설명을 사상시켜버리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문제점 정도를 제기하면서 제 발표를 마감할까 합니다.